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 염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뭐 근육도 생성되고 하는 건데 이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과도한 걸 좀 억눌러주는 보충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오메가3랑 비타민 D를 먹어줘야 돼요. 크리스 범스테드의 영양제 섭취를 보면 오메가3를 진짜 한 10알 정도 퍼먹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There's like 10 omegas in there. I do it every day.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 정도는 필요 없지만 최소 1-2g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. 뭐 한두 알 정도예요. 저는 운동 빡세게 하는 뭐 대회 준비 기간 같을 때는 한 3알 정도 먹습니다. 근데 뭐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오메가3는 스포츠 리서치라는 제품이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가장 좋았고 가장 비쌌습니다. 비타민 D도 하루에 한 알 5,000 IU 정도 먹어주면 충분한데 어디 제품을 먹더라도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냥 싼 거 드시면 됩니다. 칼슘, 마그네슘, 말레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근육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일상생활에서 섭취 타이밍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냥 드셔주시면 좋습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른 운동과는 좀 다르죠. 유일하게 운동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펌핑입니다. 이게 되게 웃긴 거 알아요? 생각해보세요. 내가 3k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뭐 잘했다, 뭐 3대 운동 하나씩 몇 킬로를 들어야 잘했다인데 이 운동은 펌핑이 잘 되면 잘 됐다야. 그래서 사실 펌핑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. 펌핑이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펌핑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까요? 영양제? 그런 거 필요 없고 진심으로 소금이 최고의 펌핑제입니다. 운동 전에는 한 0.5g에서 1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주면은 이 펌핑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. 왜냐면 어떻게 얘한테 지금 수축해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 근육으로 내려가겠죠. 근데 그때 우리가 전기로 소통을 해요. 근데 그 전기를 생성하는 게 소금이에요, 소금.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려면 소금이 충분하게 섭취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안타까운 게 소금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데 사실 소금은 몸에 좋은 거예요. 빛과 소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소금은 근육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도구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도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. 하루에 물 섭취량, 카페인 섭취량, 음식의 소화량 등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.5에서 1g 정도를 운동 전에 섭취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. 물론 평상시 식사에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굳이... 저는 좀 많이 먹어요. 저는 운동 전에 거의 한 2-3g 이상 먹는 것 같긴 해요.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추가적인 효과를 내게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. 바로 크레아틴이죠. 크레아틴은 무려 66개의 연구에서 운동에서 파워 출력을 12에서 20%가량 향상시킨다고 보여주고 있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9개 들 거 10개 들게 해준다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크레아틴 섭취량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내가 좀 평균적인 사람이야 그럼 한 5g만 먹으면 되고요. 나는 평균보다 좀 작아? 그럼 좀 적게 먹어야겠죠. 한 3g 정도 먹으면 되고 나는 평균보다 좀 많이 커? 한 120kg 나가? 그럼 한 10g 정도 먹으시면 됩니다. 먹어보면서 줄여나가면 되고 뭐 딱히 부작용도 없고 싸고 뭐 하니까 뭐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이건 제 기준에서 뭐 전 세계적인 기준 아니고 제 기준에서 핫한 부스터 중에 하나 플로우 프리라는 제품이거든요. 이게 되게 유명한데 다름 이 제품이 카페인 양은 적은데 운동 지속력이 막강하다면서 뭐 유명해졌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알파 GPC라는 놈 때문인데 뭐냐면 이게 치매 예방 영양제거든요. 사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알파 GPC 저는 이걸 따로 먹어요. 진짜로 아마 제가 작년 텍사스 대회 준비한 거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섭취하는 거 몇 번 봤을 거거든요. 근데 얘 진짜 기능은 뭐냐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요. 근육이 어떻게 수축할까요?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수축하긴 하는데 그때 근육에 어떤 화학물질이 뿌려집니다. 그 화학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리는데 근수축을 담당하게 되죠. 그렇기에 더 많은 아세틸콜린이 생성되면 근육 수축을 더 섬세하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운동 전 부스터에 넣어서 먹기 시작했죠. 뭐 그냥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뭐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냥 저의 뇌피셜이니까 전 실제로 이걸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. 진짜 신호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전 진짜 효과를 많이 본 보충제 중에 하나고 카페인만큼 효과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. 진짜 고강도 운동?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운동 이런 거 할 때는 저걸 꼭 먹는 것 같습니다. 300에서 600mg 정도가 권장량이고 보통 시중에서 파는 제품의 한 알 또는 두 알 정도가 권장 섭취량입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걸 먹어요.
운동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요.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말하기를 뭐 잘해야 되는 날 많이 먹고요.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이거 많이 먹고요. 뭐 아무튼 정신이 약간 명료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막 여러모로 좀 좋은 물질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, 근데 이게 아직까지 부작용이 별로 밝혀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냥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하체 운동할 때만 먹고 상체 운동할 때 절대 안 먹거든요. 여러분, 남성 호르몬을 가장 많이 올리는 방법 주사 빼고 뭘까요? 충분한 수면입니다. 운동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보충제는 뭘까요? 물입니다. 단백질을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은 뭘까요? 소, 닭, 돼지를 씹어 먹는 겁니다.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지키는 게 우리 운동을 99점으로 만들어주는 거고,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99점을 100점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99점을 잘해야 되지 1점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.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어썸블리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한 10년 넘게, 저 운동 시작할 때부터 엑스텐드라는 걸 먹었거든요. 그래서 엑스텐드 광고주가 보고 있다면 연락이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왜 먹냐? 그냥 물이 맛있어집니다. 물이 맛있어집니다. 아,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엑스텐드 이런 거 굳이 비싼 거 사지 말고, 한국에는 이런 게 잘 없긴 한데 이런 거 있거든요. 워터 인핸서라고 물을 맛있게 해주는 거. 이런 거 먹으셔도 괜찮습니다. 꿀팁인데, 이런 부스터류 같은 것들 있죠. 이런 애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아요. 왜냐면 얘네들이 수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성향들이 있는 물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대기에 놔두면, 그 상온에 놔두면 상온에 있는 습기를 쫙 빨아먹어서 얘네들이 지 스스로 굳어버려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항상 냉장고에 보관합니다. 저의 냉장고를 공개하자면, 칼로리가 없는 에이, 이거 두 개 다 있고 뭐 그렇습니다.